여기 와서 바잉한 게 총 네.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저희 한 3천 정도씩 쓴 것 같고요. 한 6천 정도 총합치면 6천 되는 것 같은데 조금 더 많이 샀었어야 됐었는데 전부 다 샤넬 에르메스예요? 어, 셀린느도 있고. 와. 아, 또 있어요? 네네. 이게 에르메스의 이제 목걸이, 여성분들 목걸이입니다. 아, 저 이거 알아요. 파바시? 맞아요, 맞아요. 이거 제가 집에 있는 재고를 확인했는데 저번 주에 봤을 때는 47개 있는 걸로 봤거든요. 어제 다시 해보니까 55개 있더라고요. 네. 와, 55개 전부 다 팔면 얼마 정도 남아요? 55개 팔면 한 6천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요? 와. 네. 여러분,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거든요. 열심히 사는 당신의 일터뷰 지금 시작합니다. 몇 명이 주무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저희 카페에다가 글 좀 남기고 있고요. 한국에 귀국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일본 동행 연수 하시는 분들 모시고 가는 일정이 있는데 네, 그분들한테도 공지해드릴 내용이 있어가지고 좀 논의를 하고 있었어요. 어떤 동행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지에서 같이 저희와 함께 동행하는 이제 연수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일본에 같이 가가지고 뭐 사야 되는지 이렇게 좀 알려주는 거예요? 네, 맞아요. 일본에서 만나요. 그렇게 다 알려줘버리면 경쟁자가 많이 늘어나게 되는 거 아닌가요? 뭐 누군가는 뭐 그런 노하우들을 알려주면은 경쟁자가 생기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는데 저희는 같이 상생하는 거를 모티브로 삼고 있고요. 전국에는 협업자로서 이 일을 진행하게 되면은 더 많은 파일을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시장 크기를 키우려고 네. 하시는 그쵸. 거네요. 네, 아무래도 네, 이 일 자체가 조금 외국에 나가 있는 시간이 많기도 하고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고독한 시간도 많이 보내실 거고 정보력 면에서도 좀 미흡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한계가 있죠. 네, 이렇게 같이 일을 진행을 하게 되면은 서로의 정보들도 교류를 할 수 있게 되기도 하고 조금 더 많은 시너지가 발휘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그런 생각은 안 하고요. 네, 저 상생할 수 있도록 네, 그거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오늘 어디로 일하러 가신 거예요? 오늘은 아울렛을 갑니다. 라발레 빌리지라는 이제 프랑스 외곽의 아울렛을 방문할 예정이고요. 네. 어디서든 공연을 하네요. 네, 파리는 지하철 안에서도 계속 공연을 하고 있어요. 표 꺼내셔야 돼요. 일본편에서는 대표님들 착장이 네. 비싼 옷 안 입고 이렇게 돌아다니시잖아요. 네. 네. 일본과 유럽에서 소싱하는 아이템은 철저하게 구분이 됩니다. 아무래도 유럽은 좀 비싼 명품을 취급하다 보니까 물건을 사러 갔을 때 장사꾼처럼 안 보여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하긴 해요. 그런 이유 때문에 착장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죠. 그럼 이 업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필요한 게 일단 경비, 물건 살 돈, 내 옷을 살 돈 네. 해가지고 핸드폰 들어가는 게 좀 아닐 것 같아요. 맞아요. 처음에는 그냥 갖고 계시는 옷들 중에서 깔끔한 옷을 입고 다니시는 걸 추천해드리고 있고 일이 계속 지속된다고 하신다면 그때 구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조금씩 더 구매하시면 되는 거니까 처음부터 많은 물건을 구매하기에는 초보자분들은 많은 어려움을 갖고 계세요. 근데 이 일을 계속 하시게 되면 처음 때보다는 훨씬 많은 물량을 구매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거든요. 네, 그때 구매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 좀 궁금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사서 1,500만 원을 남겼어. 그러면 그 다음에 또 1,500만 원어치를 사서 1,000만 원을 남기고 그러면 돈을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돈이 도대체 이제 언제 남는지 네. 그런 분기점을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생활은 유지가 되는데 근데 결국에는 돈을 벌더라도 그 돈을 번 만큼 저희는 물건 사입하는 데 힘을 쏟아붓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주변에 현업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더 많은 욕심이 생기셔가지고 얼마의 금액이 남든 간에 그 금액을 더 많은 물건을 사는 데 쏟아붓고 있다고 하시거든요. 그 뜻은 돈이 되는 상품들 더 많이 보신다는 뜻이겠죠. 운영하기 나름이겠네요. 그러면 네, 맞아요. 현업에 계신 분들 중에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있어요? 직접 이렇게 돌아다니시는 분들? 50대 분들도 많이 봤어요. 근데 여기에서 물건 사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나 뭐 그런 건 따로 없어요? 있어요. 그 프랑스 관광청 홈페이지 가시면은 10% 할인권이 나옵니다. 네이버에다가 라발레 빌리지 할인 쿠폰이라고 검색을 하면은 링크가 나옵니다. 들어가시면은 바로 발급이 가능하고요. 네.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은 VIP 패스라고 나오는데
요거를 다운받으면 네. 10% 할인받을 수 있는 쿠폰을 준다는 네. 거죠? 네, 맞아요. 뭐 이런 식으로 몇 퍼센트씩 계속 할인받는 제도를 이용한다라고 하면 그 다 마진으로 남을 수 있는 그죠? 거잖아요. 네. 추가적인 마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셔가지고 네. 네, 저희는 항상 그런 혜택들을 다 이용하고 있습니다. 명품 사업하는 업자분들은 그런 거 반드시 챙겨야겠네요. 네. 네. 여기에 뭐 한국 여성분들한테 인기가 많은 몽클레어 브랜드도 있고요. 막스 마라도 있기도 하고 다양한 브랜드들이 있어가지고 꼭 한번 오셔가지고 둘러보시는 걸 추천해드리고 있어요. 저 앞에 스톤 아일랜드 매장도 있고요. 그 육수형님들이 맞아요. 네. 네. 좋아하는 브랜드. 네. 네. 좋아하는 브랜드인데 네. 앞에 몽클레어 매장 갈 건데 아울렛이라고 해서 그렇게 안 예쁜 제품만 모아놓고 팔지는 않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한국 분들 여행 오셔가지고 꽤 괜찮은 상품들을 많이 사가신다고 하더라고요. 가끔가다 이렇게 하나씩 남아있는 것 중에 좋은 게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네, 맞아요. 가격이 진짜 저렴해요. 한국이랑 비교했을 때 해마다 좀 인기 상품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뭐 어떤 해는 롱패딩이 유행하기도 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숏패딩이 압도적으로 좀 유행을 많이 탔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것도 가격이 1820유로인데 네. 지금 여기 아울렛에 있는 것만 가져다 팔아도 돈이 되지 않나요? 그쵸. 근데 아울렛에 있는 상품들은 대중적인 인기를 받지 않는 상품들이 많다 보니까 클루니인데? 이거 잘 나가는 건데 클루니? 이 제품이 클루니라는 네. 제품이거든요. 이거는 진짜 인기가 많아요. 아울렛 가격은 1820유로죠. 1820유로면은 네, 269,000원. 이럴 거면은 그냥 크림에서 구매하시는 게 편해요. 한 30만원 차이인데 관부가세 내면은 저 정도 되겠네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같은 상품이라고 해도 사이즈마다 좀 가격 차이가 심하게 많이 나거든요. 이거는 1사이즈입니다. 아울렛에서는 인기 없는 사이즈나 인기 없는 디자인 13% 많이 남아있어요. 촬영하고 나서 주변 지인분들이 해외 나갈 때 이거 좀 사다줘 이런 얘기 안 하시던가요? 부탁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한번 사다준 적은 있는데 지금은 아예 그냥 부탁조차 안 받습니다. 왜냐면은 저희는 그 물건을 사러 가기 위해서 시간도 쏟아야 되고 네. 한국에 돌아가서도 저희한테 주문한 지인을 만나러 가는 시간도 소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조금 문제긴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사다 주면은 사람들이 고마워하진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네, 맞아요. 네. 대표님도 그런 경험 네. 있으세요? 그런 경우는 그냥 서로의 관계를 위해서 부탁을 안 받는 게 좋죠. 네, 저희가 이렇게 다니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굉장히 여유로운 환경 속에서 네, 일을 한다고 착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놀면서 일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죠.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탁들은 애초에 받지도 않고 해외를 출장을 간다는 언급조차 안 합니다. 지금 피곤하신 일을 많이 겪으실 것 같아요. 네, 많이 겪었습니다. 명품 옷이나 시계 같은 거 들여갈 때 그냥 입고 시계는 차고 한국 들어가면 세관에 안 걸리지 않을까요? 다 걸리죠. 왜? 네, 걸리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뭐 1년 전이든 2년 전이든 국내든 해외든 간에 예, 어디서는 구매했던 이력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걸릴 수밖에 없고 관세를 안 내고 몰래 들어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걸려요. 그리고 어느 매장에서 어떤 금액 으로 구매를 했는지까지 정확하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현금 쓰면 모를 수도 있잖아요. 현금을 써도 이제 외환 반출할 때 신고를 하잖아요. 그래서 알 수밖에 없어요. 옛날에 뭐 70, 80년대 때도 아니고 요즘에는 다 전산화가 되고 정부가 교류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사업으로 하신다고 하시면 생각 안 하시는 게 좋죠. 어쨌거나 이게 판매 이력은 있는데 매입 이력이 없으면 또 네. 그것 또한 조사 대상이 되니까 네, 그죠. 네. 정도를 네. 걸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바른 길. 정도를, 네. 정도를 걸으라고요? 들어가시죠, 보시죠. 네. 벌써 마지막 날이네요. 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와, 이거 산 거예요, 그동안? 네. 와, 네. 와, 여기 와서 바잉한 게 총 네.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저희 한 3,000 정도씩 쓴 것 같고요. 한 6,000 정도 통합시에 6,000 되는 것 같은데 조금 더 많이 샀었어야 됐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정이 많이 남아 있어가지고 남은 일정 동안에 소비할 거 생각해가지고 조금씩만 샀습니다. 네. 이거 산 거 가지고 이제 한국 돌아가서 관세사분들한테 통관 처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판매를 시작하는 거죠. 네, 네. 맞아요. 아 이제 한국에서도 이렇게 뵙네요. 대표님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사무실 궁금해하시는 네. 분들 많아가지고 네, 맞아요. 사무실 오늘 좀 한번 소개시켜 네. 주십사 네, 네. 제가 왔습니다. 일단 사무용 사무실이랑 이제 창고용 사무실도 있고 그리고 네. 교육 사무실까지 얻었거든요. 아 그럼 네. 여기에 그 사원 명품들 쌓아놓고 계신 거예요? 네 맞아요. 근데 여기 저희가 두 칸을 빌렸는데 한 칸은 아직 전세입자분이 계약기한이 남아있어가지고 2주 네. 후에나 들어갈 수 있고 여기가 저희 사무실입니다. 정리가 너무 안 돼 있어가지고 네, 부끄럽네요. 네, 이렇게 되어 있고 원래 기존에 있던 사무실에서 물건들을 하나하나씩 캐리에 담아서 빼오고 있거든요. 아 네. 해외에서 도착하면 이렇게 도착하잖아요. 맞아요.
보통 이렇게 유치를 시키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저희는 핸드캐리어로 오니까 캐리어에 물건을 담아와서 그냥 이대로 세관에다가 이제 유치를 시켜놓거나 혹은 이런 큰 가방에다가도 담겨서 오거든요. 네. 와, 이게 전부 다. 와,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궁금해요. 네. 개수는 얼마 안 되는데 집에도 되게 많거든요. 사무실이랑. 근데 갖고 올 수 있는 게 한정되어 있어가지고 하나씩 다 옮기고 있습니다. 이거는 다 에류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들어올 때 세관 신고하고 신고 절차가 다 끝난 다음에 이렇게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네네. 와. 어떻게 LMS만 한번 프랑스 본정 깜봉. 아, 이게 깜봉 좀 같은 거. 네, 좀 다르죠. 검은색이 아니죠. 흰색. 가방은 근데 대표님, 네네. 우리 촬영할 때 개별 소비스 때문에 네네. 한국으로 가지고 들어오면 이게 오히려 더 이제 역마진이 맞아요. 난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잖아요. 네. 왜냐면은 이제 가방 같은 경우에는 사치품으로 분류가 돼버려서 더 많은 과세가 되고 있어가지고 해외에서 사기는 하는데 피가 많이 붙는 제품들이 있어요. 특정 제품들이 있는데 그런 제품들을 무조건 사오고 기회만 되면은 그게 아닌 상품들은 이제 거의 한국에서 구매를 많이 하죠. 그래서 국내에서 사입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백화점 가격으로 사도 더 비싸게 팔 수 있어요? 아, 그럼요.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니, 몇 개? 전부 다 샤넬 에르메스예요? 셀린느도 있고. 와. 다양하게. 아, 또 있어요? 네네. 아이고. 와, 많네. 저희가 촬영할 때 상품을 많이 안 찍어서 그런지 네. 상품 사온 게 별로 없어 보인다 뭐 이런 댓글도 있었어요. 맞아요. 저 궁금한 게 네. 어떤 제품이 있는지 좀 볼 수 있나요? 보여드릴게요. 사무실 옮기면서 이제 조금씩 옮기고 있는데 일부기는 한데 다 보여드리고 싶은데 한 3-4일 걸릴 것 같아요. 아, 이게 일부예요? 네, 일부에서. 여기 있는 것들 다 합치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저희가 사무실에 갖고 온 거는 1억 원어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정확하진 않는데 대략적으로 그 정도고 이제 한 3번 정도 더 왔다 갔다 하긴 해야 되거든요. 와. 그만큼 좀 더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디올, 샤넬, 에르메스, 루이비통. 와. 어떤 거 있는지 좀 궁금해요. 어떤 거 있냐면은 이게 에르메스의 이제 목걸이, 여성분들 목걸이입니다. 아, 저 이거 알아요. 파바시. 맞아요. 이거 제가 집에 있는 재고를 확인했는데 저번 주에 봤을 때는 47개 있는 걸로 봤거든요. 어제 다시 해보니까 55개 있더라고요. 네. 와, 55개 전부 다 팔면 얼마 정도 남아요? 55개 팔면은 한 6천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요? 와. 네, 그 정도 되는 것 같고 또 뭐 보여드리자면은 이거는 슬리퍼. 압구정이나 청담동에 가시면은 되게 좀 부티가 나신 이제 젊은 여성분들이 여름에 다 이런 걸 신고 계십니다. 와. 누가 봐도 에르메스입니다. 그 마진폭이 가장 큰 제품이 혹시 어떤 건지 알려줄 수 있나요? 이거는 한 50만원 정도? 하나 팔면 남아요? 네, 50만원? 그러면은 제가 아까 55개라고 했으니까 뭐 대략적으로 한 3천만원 정도 조금 안 되게 남겠네요. 네, 다 팔면은 네. 또 이게 파는 것도 힘을 많이 주셔야 돼가지고 누구는 잘 팔고 누구는 못 팔기도 해서 막상 물건을 이렇게 다 사온다고 하는 게 이렇게 정답은 아닌 것 같아요. 회전하는데도 이제 많은 힘을 써야 되기 때문에 사오는 것도 이제 되게 어려운 과정이긴 하지만 이렇게 판매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과정입니다. 그래서 막상 사온다고 해서 또 잘 못 팔 수가 있고 네, 같은 물건을 네. 사와서 어떤 사람은 잘 팔고 맞아요, 어떤 사람은 네. 마이너스가 나고 그런 거 네. 네. 이거는 이거는 카드지가 샤넬 카드지가 유명하죠? 네. 깔끔합니다.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네이버 쇼핑이나 뭐 이런 네. 데서 보면은 네. 다른 플랫폼 가격까지 다 올라오는데 네, 맞아요. 뭐 어디서는 150이고 어디서는 100만 원이고 막 이래요. 네, 맞아요. 근데 150에 올려도 돈 있으신 분들은 가격 생각 안 하고 이게 맞아요. 정품인지가 네.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좀 어떻게 이해를 시켜드릴까 생각을 해봤는데 좀 이해를 하시려면 일단 유통에 대해서 좀 많은 경험들이 있으셔야 되지만은 그냥 저는 한마디로 설명해 드리자면은 뭐 시장가는 정해져 있겠지만 판매가는 이제 판매자 마음이거든요. 네. 시장가는 정해져 있지만 판매가는 판매자 마음이다.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최저가를 봤을 때 어떤 분은 싸게 팔고 어떤 분은 비싸게 파는데 그 차이가 이제 이유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고 100만원에 이제 거래가 되는 상품이어도 150만원에 올려놔도 팔리는 구조가 이런 명품. 사시는 분들이 정가품 여부를 굉장히 맞아요.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리셀이라는 개념 자체가 내가 웃돈을 주고서라도 네, 이게 맞습니다. 정품이면 나는 저걸 갖겠다. 그쵸. 이런 분들이 구매를 하시기 네, 때문에 그럼요. 이게 100만원이든 150만원이든 팔리는 게 아닌가. 네, 그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네, 소비자의 니즈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판매를 시향을 하면은 어떤 가격에도 잘 팔리는 게 명품 네, 시향이기도 해서 네. 네,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죠. 네. 요새 또 셀린느가 좀 유명한데 요거 셀린느가 얼마 전에 가격 인상이 돼버렸죠. 네, 유럽에서도 가격 인상이 됐는데 요런 카드 지갑도 많이 봤어요. 네, 요새 MG 분들한테 되게 인기가 많습니다.
이것도 샤넬 카드 지갑인데 그 중에서도 인기 많은 상품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주로 액세서리류가 많이 나가나 봐요. 다 잘 나가요. 네, 두루두루 다 잘 나가요. 다 잘 나가요. 네, 그래서 뭐 어떤 게 잘 나간다 이런 거는 없고, 요거는 한국에서 인기가 굉장히 많은 제품이죠. 샤넬 클래식 카드 지갑. 똑딱이. 네, 똑딱이. AP014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소재가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이거는 캐비어 소재입니다. 카프스킨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이게 아마 제가 매입했을 때가 80만원인데 이제 마켓거래가 150만원 정도 네, 형성이 되어 있어요. 하나 팔면 70만원 남습니다. 아, 이거 하나예요? 네, 80만원에 사서 70만원을 버는 거죠. 와. 근데 이게 매년 가격이 오르고 있다면서요? 맞아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도 이제 샤넬 전체적으로 가격이 올라서 아마 10% 정도 인상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지금 유럽에서 사면 90만원 정도? 90만원 정도 네, 하고? 네. 아, 근데 문제는 이거를 많이 사고 싶어도 많이 살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지 더 많이 살 수 있을까? 이런 방법을 광고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네. 대표님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주문을 하는 게 아니라 해외에 나가가지고 직접 사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매 개수 제한이 있어서 맞아요. 나갈 때마다 이제 조금씩 들여오는 거네요. 네, 맞아요. 조금씩 이라기보다는 많이 사고 싶은데 많이 못 사다 보니까 그래도 저희가 이제 살 수 있는 그 구매 개수 제한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좀 변칙을 좀 많이 쓰는 편이죠. 아, 또 이게 노하우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희 것만 사서 왔다 갔다 하기엔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네. 왔다 갔다 이제 13시간씩 걸리다 보니까 최대한 많은 방법 광고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얼마 전에 산 제품인데 이게 보시면은 딱 봤을 때 어떠신가요? 저희 같은 사람들은 딱 봤을 때 에르메스라는 티가 나기도 하고 또 에르메스의 실수요자분들도 에르메스라는 딱 티가 난다고 해서 구매를 하시는데 모르는 분이 보셨을 때는 그냥 뭐 동네 시장에서 파는 네. 거적대기가 제가 지금 그런 느낌 맞죠? 네, 근데 이 제품은 한 50만원대에 구매를 해가지고 100만원에 판매를 합니다. 이것도 50만원 남아요? 네, 맞습니다. 와, 인기가 요즘 진짜 많아요. 근데 저희가 지금 몇 개를 까서 보여드렸는데 이런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게 되게 많겠죠. 중요한 건 패션 시장이라는 게 뭐 빠르면 일주일마다 흐름 자체가 바뀌기도 하고 유행이 바뀌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매번 똑같을 수는 없어요. 똑같은 아이템이 매년 다 잘 팔릴 수는 없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최신 트렌드를 빨리 읽고 구매를 하는 게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게 어떤 분들은 왜 이렇게 빨리 팔지 않냐고 궁금해하실 분들도 계시는데 언제든지 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초조해하지 않고 네. 물건을 살 수 있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죠. 근데 요거는 네. 왜 박스도 네.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 요거는 에르메스 방석인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연예인들 인스타그램 보잖아요. 네. 거기 집 배경으로 나오는데 네. 집집마다 있는 그런 소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생각보다 에르메스 리빙 제품도 상당히 잘 나가거든요. 리빙 제품 같은 경우에는 보통 단종이 빨리 되는데 그렇게 단종이 된 거를 기다린 다음에 이제 판매를 하면 피가 많이 붙어요. 그럼 이건 얼마에 사온 거예요? 이거는 이제 100만 원에 사왔는데 보통 이제 200만 원 정도에 팔리고 있어요. 두 배에 사요? 네, 맞아요. 아, 그럼 유명하신 분들이 주로 구매를 하시는 거예요? 네, 맞아요. 웬만한 연예인들 집에 다 있는 제품이에요. 근데 지금은 단종이 돼서 피가 상당히 많이 붙고 있어요. 와, 네. 이거 가방 아니고 그냥 방석? 네, 맞아요. 저희는 이제 리빙 제품도 상당히 많이 판매를 하고 있어요. 네. 방석 하나 팔면 100만 원. 네, 맞아요. 되게 충격적인데요. 네, 맞아요. 단종이 됐기 때문에. 단종이 돼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단종 될 때를 생각을 해가지고 많이 구비를 해놓고 있는 편이에요. 이야. 대표님들 이런 네. 거 가지고 있다가 유행 지나버리면 재고로 남는다. 이거 저거 안 팔리면 막 날아간다. 이런 댓글이 되게 많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물론 유행에 되게 민감한 브랜드의 그런 특정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될 수가 있긴 하겠지만은 이런 하이엔드 명품 같은 경우에는 특정 물품에 한해서는 계속 스테디셀러로서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사랑받는 제품만 사랑받게 돼 있거든요. 네, 명품은 명품인 거죠. 올해 놔둘수록 더 가치가 올라가는 상품들입니다. 근데 이제 뭐 10년 전에 구매를 하셨다 하더라도 매년 이제 에르메스나 샤넬이나 하이엔드 명품에서는 수요들이 많은 걸 알고 매년 가격을 인상을 하거든요. 네, 올해 초에 아마 샤넬에서 10% 인상을 했죠. 또 인상됐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내가 작년에 뭐 샤넬에서 한 5천만원씩 물건을 샀다 하면은 안 팔고 계시면 그냥 그대로 10% 버신 겁니다. 아, 마진 10%가 더, 네. 아, 그렇게 네. 되는 거네요. 네, 맞아요. 뭐 급하게 팔 필요가 없어요. 저희가 뭐 해외에 있다고 해서 그 안에 뭐 누가 대신 보내주고 꼭 그런 인력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묵혀둘수록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네. 네, 아마 다른 잘 파시는 분들도 저희와 같은 방식으로 판매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실 거예요. 대표님, 근데 지금 이거 눈으로 보이는 것만 한 1억 원어치 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이런 거 자본금은 혹시 어떻게 마련했는지 궁금해요. 저희가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소액으로 300만 원을 시작을 했는데 초반에 저희 주변에 오랫동안 하신 분들도 다 똑같아요. 저희처럼 처음에 많은 뭔가 현금이 있어서 시작하신 게 아니고 이제 작은 규모에서부터 시작을 하셔서 이제 스노우볼처럼 점점점 굴려가셔서 이렇게 된 거죠. 통장에 돈은 없는데 그게 돈이 재고로 남습니다. 네, 많이 벌수록 저희는 재고를 더 많이 사기 때문에 왜냐면은 보면 벌수록 돈 되는 상품들이 많다 보니까 통장에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물건 사는데 다 쓰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맞아요. 버는 거에 거의 100%를 다 물건 사는데 다시 쓰고 있죠. 네, 돈이 되는 거가 보이니까 돈이 생기면 다 그런 쪽으로 쓰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디 가시는 거예요? 지금은 저희 이제 강의실, 또 강의실은 다른 층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강의하는 곳이고요. 항상 장소를 대여해서 썼었는데 네, 앞으로는 넓은 쪽. 오, 되게 넓네요. 수요가 많은가 봐요. 네, 수요가 많아서 조금 넓은 쪽으로 저희가 준비를 해봤고요. 수용 인원은 30명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네. 대표님들 그러면 저렇게 물건이 많이 쌓였는데 네. 사실 온라인으로 판매하면 수수료도 좀 그렇고 네.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판매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 거예요? 오프라인으로 일단 판매를 하려면 그래도 한 10억 원어치를 깔아놓고 해야지 네. 네. 근데 굳이 그렇게 힘쓸 필요가 있나 싶어서 온라인으로도 편하게 판매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저희가 해외로 계속 다녀야 되기 때문에 네, 저희가 그게 케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오프라인 매장은 당분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생각은 없습니다. 앞으로 이제 사업 어떤 방향으로 좀 하시고 싶은지 궁금해요. 지금은 일단 브랜드 유통에도 좀 많이 힘을 쓸 건데 다방면으로 해야겠죠. 이제 무역이라는 일이 되게 무궁무진하고 상품들도 되게 무수히 많다 보니까 저희의 올해 목표는 이제 저희만의 상품을 발굴해서 판매하는 것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네, 안 가본 나라, 안 가본 네. 그런 상품들 네, 여러 가지 새로운 도전들을 많이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지난번에 전화 드렸는데 태국에 계시더라고요. 아 맞아요. 아, 맞아요. 아 그때도 전혀 태국은 계획이 없었었는데 제가 태국에 아는 지인분이 계셔가지고 이제 가끔씩 연락을 주고 받는데 그분도 똑같이 유통하시 사업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좋은 정보를 알려주셔가지고 다음날 바로 출발하는 비행기표를 끊어서 갔는데 다행히 이제 태국에 수요가 없다 보니까 비행기표가 좀 저렴해서 네 되게 좀 재미를 많이 보고 온 케이스이긴 합니다. 네. 건강 관리 잘 하셔야겠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전 세계에 이렇게 사업적으로 아시는 분이 하나 둘씩 이렇게 늘어남에 따라 정보도 빨라지고 네 맞아요. 네. 저하고 계속 비슷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사람들하고 얘기가 더 되고 관심사도 비슷하고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일도 많다 보니까 주변에 점점점 더 그런 분들도 많고 또 저희도 그런 분들한테 많이 배우기도 하고 이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면 경쟁자로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차피 물건 살 수 있는 건 한정이 되어 있고 네, 개인은 아무리 많이 사도 네. 네,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다니시다 보면은 이런 저런 이제 인연들도 많이 맺으려서 저희는 승무원분들이랑도 굉장히 친합니다. 네. 승무원분들이 소스를 많이 주십니다. 네. 갔던 분들을 계속 보기 때문에 네. 아 소스를 많이 주세요? 네 그렇죠. 맞아요. 그런 식으로 저희는 하도 여러 나라도 왔다 갔다 많이 하고 갔던 데도 많이 가기 때문에 서로 어떻게 보면 다 그냥 얼굴만 알고 얘기만 했을 뿐이지 사실 그렇게 여러분들이랑 많이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 계획하신 사업 확장 좀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입니다.